양녕대군에게 장인 김한로가 있었던 것처럼 세종에게도 장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안은 고려 말기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할 때 함께한 회군공신 집안이었습니다. 조선 2대 임금인 정종 때 보공장군 대호군으로 종삼품인 군사 직책을 얻었죠. 세종이 처음부터 세자로 책봉된 것은 아니었기에 갑작스럽게 세자의 장인이 된 시몬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폐위와 함께 영의정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게 왕이 바뀌거나 세자를 책봉하면 이 내용을 알리는 형식적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선 측에서 파견하는 사신을 사은사라고 했습니다.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과 함께 사은사를 보내는 것에 태종이 장인인 시몬을 선발한 것입니다. 사은사는 모름지기 친척을 보내야 한다. 시몬은 황엄과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그가 간다면 황엄은 반드시 힘을 다할 것이다. 이런 태종의 신임과 함께 시몬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로 떠나는 날에 이를 전송하기 위해 많은 벼슬아치들이 몰려들었죠. 그렇게 시몬이 명나라로 떠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강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병권에 대한 보고 문제로 다들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태종이 이를 다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지난 강상인의 문제는 반드시 압술형을 써서 신문하여야만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의 명령으로 다시 시작된 강상인에 대한 국문이 네 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진 고문이 계속되는데도 강상인은 죄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30년 동안 원종 공신이 되었으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으랴. 다만 이를 잘 알지 못한 것 뿐이다. 하지만 심한 고문이 강상인의 입을 움직였습니다. 주상께서 본궁에 계실 때 심정을 국문 밖에 장막에서 만났습니다. 그 입에서 심정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심정은 시몬의 동생이었는데요. 심정이 시위가 허술한데 어째서 보충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길 군사가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허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심정이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어찌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할 것이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상왕인 태종과 세종을 함께 호위해야 해서 군사가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잡혀서 끌려온 심정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호위에 허술한 것을 의논하였을 뿐이지 군사가 두 곳으로 갈라져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불타오른 강상인과 병권 문제가 점점 폭로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강상인의 입에서 또 다른 인물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제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시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군사는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니 이에 시몬 또한 옳다고 하였습니다. 군사가 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태종이 아닌 세종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태종은 해석했습니다. 과연 내가 말한 것처럼 진상이 밝혀졌구나. 마땅히 대간을 제거해야 할 것이니 이를 잘 살펴 문초하라. 여기서 말한 대간은 시몬을 가리킵니다. 세종의 칼날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난감해졌죠. 지목된 시몬은 아직 명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을 찾아가서 세종이 말하길 시몬이 말한 한 곳은 상왕전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는 다르다.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태종은 시몬 제거에 대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실록에 보면 그를 괴수라고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괴수 시몬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두었다가 대절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시몬의 범한죄가 증거가 명백하니 어째 대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 받아들인 태종은 귀국하는 시몬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몬은 다짜고짜 체포된 채로 돌아왔는데요. 시몬은 태종을 대면하길 요청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상인 사건은 병권의 문제와 함께 세종의 장인의 처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일로 강상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을 당하고 말죠. 강상인은 죽음을 앞두고 끌려가는 술에 위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 강상인과 시몬이 정말 세종에게 병권을 집중시키려 했는지 그 의중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항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여지가 있고 태종 입장도 나름의 맥락이 있었으니까요. 세종이 왕으로 즉위한 해에 몇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의 장인이 된 시몬은 몇 달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상왕인 태종에게 숙청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